말도 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우리 저 후보님은 뭐 하셔도 상관없죠. 저기 이왕이면 따뜻한 데 가셨어요? 예. 네. 제가 여기가 뭐 봄은 옵니다. 제가 서울의 봄을 네, 몰고 네. 와야 될 아, 그렇군요. 하겠습니다. 몰고 오도록. 먼저 주문하게 부르시고요. 어떤 거 하실래요? 네. 저는 카페 라떼 부르시고요. 저는 바닐라 라떼. 서울이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으로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구나. 그러려면 재난지원금을 좀 위로금 형태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번 서울시장은 어쨌든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려내고 또 청년 살려내고 또 시민들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유보무원입니다. 네. 선거법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. 선거 얘기를 한 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. 이 자리에 선 지 참 오랜만입니다. 19대, 20대 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었던 그런 자리라.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오세훈 시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서울시장직 풀어내는 것입니다.